6월 28일 사단법인 한국구로청소년선도회에서는 화순지회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화순군 부암면 우치리에서 열린 이날 발대식에는 사단법인 한국구로청소년선도회 배영수 총재, 중앙회 배영래 회장, 주복은 경남지부장, 가수 허연희 씨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여 화순지회 발대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가수 허연희 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배영수 총재는 정용재 신임 화순지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화순지회가 정용재 신임 지회장을 중심으로 화순지역 불우청소년 선도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남을 위해 희생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며 땀을 흘린 곳에는 보람이라는 열매가 열리는 것이므로 좋은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열심히 유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배영래 중앙회장은 그동안 화순지회가 유명무실하였으나 정용재 신임 지회장 취임을 계기로 타지회에 모범이 되는 지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돼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정용재 신임 화순지회장은 화순에서 태어나 20년 중국 선교 경력의 목회자로 지역 선 후배님들과 함께 선도회 활동을 열심히 해나갈 것이니 중앙회 및 타지회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시구 행사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사단법인 한국구로청소년선도회 화순지회 현판식을 거행하였습니다.